박자. 저는 네. 전 항상 전이 플레이 할 때 네. 앞에서 진짜 빠른 짧 진짜 스윙 엄청 작게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게 하다가 살짝 뜨면은 다 끝내고. 아.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민 코치님의 전민 특허 네트 플레이 네. 끝내는 그 드라이브랑 어떨 때는 또 놔야 되고 어떨 때는 톡톡 이렇게 가볍게 눌러 치는지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네. 좀 배워볼까 합니다. 전이 플레이에서는 일단은 진짜 타이밍 엄청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네. 공이 엄청 빠르고 앞에 사람이 또 더 앞에 있으니까 공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네. 스윙이 절대로 크면 안 돼요. 그래서 끝낼 때나 이제 빠르게 네트 플레이 할 때는 항상 내 앞에서 짧게 걸어야 되고 짧게. 한순간에 이제 공이 살짝 떴을 때 끝내야 돼요. 네네네. 그때는 발이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발이 조금밖에 안 들어. 왜냐면 이미 전이 있어요. 근데 끝내려고 오히려 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걸미로나 아웃이나 전이에서는 무조건 스윙 제일 작게. 그리고 스윙은 한순간에 손목힘. 손목힘을. 그리고 네. 피싱이 절대 안 될 것 같으면은 커트. 커트. 손목힘이란 게 정확히 어떤 힘이에요? 힘 풀고 있다가 네. 잡는 힘. 잡는 힘. 이 그립력을 손목힘이라고 하는군요. 잡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손목힘을 지금 주는 게 숨을 다 뺀다고요? 라켓 힘을 다 뺀다고요? 아니요. 라켓은 그래도 쥐고 있어야 되고요. 쥐고 있어야 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고 있어야 되고 네. 칠 때 땅 땅 누르고 끝이 아니라 네. 나 그냥 아 바로 들어야 돼? 살짝 끊어줘 그래야 공이 전이 플레이선 네. 드라이브 쌈이 엄청 빠르거든요. 네, 네. 바로 때려야 되는데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바로 헤드샷 맞으니까 아니면은 네. 뒷사람한테 넘어가고 전이에서 끝내려면은 빠르고 네. 빠르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때리는데 어떻게 강하게 이렇게 내리꽂는 드라이브가 가능한지. 앞스윙이 빨라야 돼요. 한순간에 빨리 눌러야 돼요. 손목. 네. 그럼 그 마지막 끝내는 그런 드라이브도 다 잡는 힘으로 치신 거예요? 아, 그렇게 셉니까, 그게? 그래서 손목 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손목 운동할 때 이렇게 스윙 소리 날 수 있게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다른 팁 있을까요? 더 강하게 칠 수 있는 힘. 그럼. 네, 박자. 전 항상 전이 플레이 할 때 네. 앞에서 진짜 빠른 짧 진짜 스윙 엄청 작게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게 하다가 살짝 뜨면은 다 끝내요. 아, 짧게 단발. 치다가 단발 치다가 힘 조절은 잡는 힘으로만 하고.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직접 시범 보여주시면서 네. 한번 네, 코멘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공 끝이 안 살아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냥 만약에 이 공이 게임 때 어느 공에서 많이 오면은 스매싱을 때리면은 이제 수비하는 사람이 드라이브 걸잖아요. 근데 그 공을 앞에서 끝낼 때 잡아줄 때 원래 드라이브 걸면은 낮고 빠르니까 뒷사람이 쳐주는 게 맞는데 미리 예측해서 중간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가볍게 눌러줘. 그 대신 공 끝은 위로 떠가지 않게 밑으로 갈 수 있게 해야 공격이 계속 살아나요. 면을 살짝 내려줘요. 근데 여기서 아래서 잡았으니까 셔틀이 너무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흰선까지만 눌러주게 빠르게. 누르는 각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눌러요. 한순간. 찬스 뿌릴 때는 확실히 눌러줄게.
멈추면 돼요. 원래는 앞에 푸싱 때릴 때는 누르잖아요. 치기 전에 멈추면은 저절로 앞에 떨어뜨려요. 치기 전에 딱 끊어서 멈추면은 공이 툭 떨어져요. 맞고. 근데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푸싱 자세, 똑같은 푸싱 자세.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틀고. 똑같은 자세. 오! 예. 네. 그렇죠. 이용해야 돼. 하나, 둘. 그렇죠. 그냥 중, 뒤로 넘어가는 공을 앞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각도만. 끝낼 수 있는 건 끝내고. 누르면서 오른발 잡고 오른발 잡고 누르고 저는 확실히 끝낼 때는 여기까지 내려요. 그 대신 공 치는 위치는 여기서 확실히 치고 떨어지는 스윙이어서 힘을 다 주진 않아요. 이제 치다 보면은 중간에 붕 뜨는 공이 있거든요. 한순간에 그때 오른발 짚어서 확실히 눌러줘야 돼. 세게. 끝낼 공은 확실히 끝내야 돼가지고. 붕 뜨는 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아래로 툭 떨어뜨리면 가능한데, 붕 뜨는 공을 괜히 건드렸다가 좀 길어지잖아. 근데 천천히 그 찬스볼에서 가끔은 때리는 척 하다가 앞에 떨어뜨린 것도 괜찮긴 한데, 이제 대부분 그냥 80%는 끝낼 수 있는 거 확실히 끝내는 것도 있어요. 끝낼 수 있는 거 확실히 끝내는 거. 네.